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저 4월 8일 여러분들과 이 IM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가파른 거래 대금과 함께 가파른 주가 상승 그리고 전 고점에 부딪혀서 주가가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통해서 현재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많이들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IM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고점 32,5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니죠. 여기 기사를 하나 보시게 된다면 SK하이닉스와 함께 마이크론과 세계 최초 기술 개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세계 최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이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고성능 반도체 HBM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밑으로 조금만 내려서 보시게 된다면 여기 IMT 같은 경우에는 이 HBM 수율 자체를 상당히 높이는 이 향상된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현재 HBM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수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이 IMT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충분히 대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고점 만들어져 있는 부담스러운 고점을 뚫어가기 위해서는 기간적으로나 혹은 주가가 눌림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 고점에서 주가 조금 눌리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IMT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반등해준 이후 눌리는 시점에 이 2만원 이하에 이미 매수를 해서 현재 3만원까지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 전 고점 뚫어주고 이 대세 상승 끝날 때까지 제가 대응을 끝까지 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 IMT 2만원 이하의 매수, 3만원의 매도를 하고요. 1차 목표가에는 50% 물량만 매도하고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대응 도와드린다고 이야기 드린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날짜도 2월 19일 장 전에 제가 227분에게 모두 보내드렸고요. 현재도 이 3만원 도달했기 때문에 전 영업일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보유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IMT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도 200분이 넘는 IMT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이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IMT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4월달에 터질 공시 내용과 연달아 나올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한 이후 이 세력들의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이 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전 주가 반등해주는 시점에도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다는 부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뚫어주고 주가가 대세 상승기 접어들었을 때 추세가 꺾이기 전에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료와 수급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IMT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유튜브 링크와 이 보고서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IM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만들어주고 세력들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확실하게 대응을 해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IMT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100% 무료로 지금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은하해운과 FNS테크
이렇게 두 종목 제가 4월 8일자 오늘 장 전 8시 55분에 262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FNS테크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우면서 주가 반등해 주었지만 오늘 주가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눌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15%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게 가져왔던 종목이고요. 흥하해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해운 운임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오늘도 저희가 매수를 저점에서 했기 때문에 장중에 20%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구간이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만 드리고 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타점 잡아가는 부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 단타 종목으로 단순히 수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다, 본업 때문에 단타 대응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료 분석 확실하게 끝낸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 올해 들어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 주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눌림 구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 본격적으로 이번 4월 말부터 5월까지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이 4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타 종목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문자 보낼 때 적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면서 실제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